1절로 좀 시작해. 네, 미래통합당 의원 박대출입니다. 오늘 오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는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인의 아들이신 박주신 씨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계신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세 분, 그리고 변호인 두 분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박주신 씨의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을 대표해서 이지혜 씨께서 성명문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판받는 피고인들 그리고 변호인들의 입장에서 간략히 기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판받고 있는 제5피고인입니다. 양승호 박사님께서 오시고자 했으나 병원 사정상 못 오셔서 제가 성명서를 대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주신 씨 법원의 증인 소환 및 신체 감정 명령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최근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과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였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발로 2014년 11월경 기소되어 지금까지 6년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또는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및 이를 은폐하려고 한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이나 원한 같은 것이 전혀 없으며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으로서 응당 검증하여야 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입니다. 그러한 의혹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소멸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긴요한 사항이 되었다고 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지방선거 전 저희들의 문제의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후 당선되자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건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상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정보들에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피고인들 스스로 기소를 자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박원순 시장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이며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 씨는 공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발을 한 당사자 측으로서 검찰 및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박주신 씨가 단 한 번만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면 간단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던 사안이나 박주신 씨는 단 한 번도 경찰,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한 2013년경 사회단체 대표가 박주신 씨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경찰이 2013년 3월 19, 15시경 회화경찰서에 출석하여 줄 것을 박주신 씨에게 통지하였으나 박주신 씨는 유선상으로 회화경찰서 최한구 경사에게 경찰의 통지서를 같은 달 하루 늦게 20일경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추후 연락하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경찰, 검찰은 그 이후 그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박주신 씨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2014년 수사 과정에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신 씨는 고발인 측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수사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찰은 2014년 5월경 박원순 서울시장 대리인에게 5월 중 박주신 씨의 출석을 두 번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2014년 7월 1일 불온 처벌서를 제출한 후 그것을 핑계로 다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2014년 7경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대리인에게 박주신 씨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수사검사가 2014년 9월 19일 서울시 파견검사 백종우를 통하여 확인하였을 때 서울시 성명미상의 보좌관은 백종우 검사에게 박주신 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거짓말하였고 왜냐하면 당시 박주신 씨는 국내 체류 중이었습니다. 수사검사가 국내 체류 중임을 확인하고 다시 백종우 검사에게 박주신 씨가 국내 체류 중인 것을 알리고 서면 답변 제출 여부를 확인하자 백종우 검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미국 출장 중이므로 귀국 후 확인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백종우 검사는 2014년 10월 2일 수사검사에게 전화하여 질문 사항이 많고 민감한 사항도 있으며 곧 출국할 예정이므로 서면 답변서조차 제출할 수 없어 수사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 씨는 고발인 측으로서 수사에 응당 협조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상태에서 박주신 씨가 2014년 10월 11일 출국하여 6년 만인 2020년 7월 11일 귀국하였습니다. 저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는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거쳐 영국에 체류 중인 박주신 씨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영국에 체류한 박주신 씨의 편의를 위해 소환장 한 개에 향후 세 개의 신문 기일을 특정해 주었으므로 여섯 개의 증인 신문 기일이 통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신 씨는 여섯 개의 증인 신문 기일을 어느 날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주신 씨가 이렇게 해외 체류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측근 변호사들은 저희들 이외에도 수십 명 시민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바 있고 그 사건들은 지금도 종결되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희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40차례에 이르는 공판 기일에 참여하여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수십 명의 증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희는 1심 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저희들이 제기한 이슈에 대하여 합리적, 의학적, 과학적 해명도 없이 저희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사실 입증의 마지막 기회이므로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신체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 및 측근들의 고소 및 고발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면 응당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그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였다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및 박주신 씨가 수사 및 재판 협조를 거부하는 동안 피고인들 중 한 명은 암투병을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사망하였고 어느 피고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수십 차례 왕복 시간
수시간씩 오가며 매 공판 기일마다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0시간씩 재판을 받느라 디스크가 발병하고 또 어느 피고인은 스트레스로 수년째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명국가의 시민은 공인에 대한 의혹이 있을 시 그 검증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후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수년간 지연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박주신 씨가 법원의 증인신문 및 신체 감정이 이루어지기까지 국내에 체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은 저희들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소재 파악도 못하였던 박주신 씨가 입국하여 있으므로 증인신문 및 신체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 감정은 검찰, 재판부 및 피고인의 저희들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주신 씨의 검찰 출석과 신체 감정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박주신 씨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한 의무가 있고 출석하게 되면 신체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박주신 씨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법원은 예정대로 박주신 씨를 소환해서 검찰과 피고인들 입회하에 신체 감정을 실시하고 이 해묵은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지혜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많은 어떤 쟁점들이 나왔습니다. 그 쟁점들에 대해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해명이라든지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한 어떤 사실 인정 없이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그 많은 쟁점들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2011년 12월 9일 날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게 사람의 밖에서 치아를 찍은 사진이고 이 사진이 2011년 연말부터 2012년 1월 2월에 강영순 전 국회의원들 등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영상에 포함되어 있던 자료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말감으로 떼어온 게 굉장히 많이 있죠. 2011년 12월 9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 검찰이나 박원순 시장 측은 만 26세 상태의 박주신 신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때 언론 보도에서는 아말감으로 떼어온 게 14개다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아래 사랑니하고 그 앞에 이빨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문준식이라고 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고등학교 동문이고 지인인 분이 2005년 박주신 씨가 만 20세 한 6개월 때 자기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다고 하면서 법원에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치아 엑스레이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김상희 씨 밑에 거, 그 밑에 거 보여주세요. 예. 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 왼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왼쪽 아래 사랑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빨이 하나 빠져서 없는 상태이고 그 앞에 또 어금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20세 박주신 씨의 치아라고 하는 저 사진에 보면 만 20세면은 여러분 사랑니가 채 나기도 전이거나 잇몸을 겨우 뚫고 나오는데
저기 보시면은 이빨이 완전히 다 나 있고 충치가 심해서 치아 머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치과 의사분들은 저 사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치아 머리가 충치로 썩었을 뿐만 아니라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를 요하는 치수 부분도 다 썩고 치아뿌리도 썩고 치아뿌리와 턱이 연결되고 있는 이 하악뼈 그 부분에도 염증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충치 상태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랑니 앞에 이빨이 빠져있고 저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문준식 씨가 법정에 출석해서 저 정도로 치아가 기울어지려면 만 2년 이상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박주신 씨가 17세 때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가 빠져서 그 사랑니가 저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 2005년이면은 뭐 참여연대 등을 비롯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시기인데 과연 저런 치아 상태가 만 20세인 박주신 씨의 치아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1심 판결은 뭐 합리적인 의견 판단은 없었습니다. 네. 네. 하나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도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엄상익 변호사가 1심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리문은 채널A에 나온 여러분 채널A 영상은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채널A에 나온 이 유리문으로 서울시 보좌관들과 박주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문이고 엄상익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장 7번의 신문 반응에서 1번에서 박주신 씨가 들어온 것은 이 비상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MRI CBDA 쪽문, 좁은 쪽문으로 들어왔다는 증언을 7차례 했습니다. 7차례. 그러면 무슨 결과가 되느냐? 2012년 2월 22일 날 오후 2시경에 세브란스 병원 4층 MRI실에 서울시 보좌관들이 두 명의 청년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이모 교수님께서 2월 20일 오후 2시경에 여기 소아영상 판독실을 가다가 비상계단에서 청년 한 명과 후드티를 입은 청년 한 명과 7명이 비상계단으로 올라와서 저기 쪽문으로 들어간 것을 봤다고 증언을 하시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그걸 주장을 했고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던 엄상익 변호사가 법정에서 7차례에 걸쳐서 저 쪽문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아무런 합리적인 해명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수많은 쟁점들이 있지만 기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박주신 씨도 이 7년 8년 이끌고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셔서 증인 신문 및 신체 감정 절차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한번 다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